봉준영이 첫 피백일 뻔했네요. 잘 어울리죠?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.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사실 이날이 염색한 날이에요. 그래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푹 쓰고 머리색을 가려서 사진을 올렸어요. 아마 팬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날이 염색한 날이에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찍은 셀카.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은 우리가 컴백을 하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 되게 수록곡도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몬스터 선배님 앨범 중에 Blame Me랑 Whispers in the Dark. 나도 영화 보고 더 드리밍 그거 전해가 완전 딱 슬픈 구간이잖아요.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았어. 진짜 마스크 안에서 스윙 알겠어. 우리 진호 형이 이거 너무 일자야. 형 잘할 때 그렇게 잘했잖아. 첫 피맹이 일자인걸 어떡해요. 너무 일자야. 오직 너만 소화할 수 있는 거야. 진짜 형만 소화할 수 있는 거야. 내가 했잖아. 나 아, 소화하다 못해 배탈 났어. 예쁘다고. 너 아침에 나 머리 할 때 빌고 왔잖아. 뭘 비웃었어? 귀여워서 웃은 거야? 어, 귀여워서 너무 빵 터진 건데.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꼬가는 기분 알아? 난 눈 마주치면. 커피병 사다면 이제 양송이버섯이라 할 것 같아, 팬들이. 머리 색깔도 그렇고. 버섯 같대요, 나. 원래 성민이랑 저 둘 중에 누구로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? 다음은 안성민입니다. 내가 19살이었으면 했을 텐데 20살도 생각했다. 넌 무슨 띠야? 나 양띠. 형은요? 도끼. 어? 토끼도 있었어. 대박. 토끼랑 말띠. 대박. 토끼랑 뭐야? 말띠랑 토띠가. 제 머리 처음 핑크색 머리를 했어요. 원티가 깜짝 놀랐어요. 핑크 머리를 완전 핑크색이라. 모두 치. 어, 왜 자꾸 딴 거에? 포즈 정해진 거 있어요? 아니. 오케이. 아이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오빠를 했어요. 아디들 오빠를. 조심 조심 막 손을 잡아줘요. 미니마켓. 아! 누가 내 신발 입고 만들었어? 누가 내 신발 한 입 했어? 신경 안 잡아줬어. 와 떨어졌다. 와 떨어졌다. 와. 왜 형은 제대로 안 해? 난 귀엽잖아. 이쁜 척해. 아니 나 이쁜 척해. 난 진짜 이렇게 하면 이제 형은. 치즈 가치가 있네요. 이거다! 진짜 밥 먹겠습니다. 진짜 어때요? 어때요? 깜짝 놀랐죠? 없어서 먹을 거지. 밥 먹어도 되나? 아, 난 돈가스에 비해서 딸 떠먹어. 근데 좀 힘들어요. 이거 안 들어왔는데 많이 힘들어. 촬영이 끝났고 지금 다음은 성민이가 촬영하고 있는데요. 뭐야? 저 혓바닥 뭐야? 성민이 여전히 귀엽네요. 저희 팬미팅 VCR 촬영했던 곳이에요. 여기 어딘지 아세요? 딱 하고 우리 팀이 처음 만난 순간이었나봐요. 아, 일단 너무 느끼지 않고 여기서 보고 싶었습니다.
저희 그 인터뷰했던 곳입니다. 저희는 지금 자켓 촬영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자켓 1일차예요. 오늘은 저희가 저희 앨범 컨셉 최초로 교복을 입는 날이에요. 신기하죠?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짜요? 요정 같아요. 금사탕 같아요? 네, 요정 같아요, 요정. 맞아요, 머리 볶았어요. 어때요? 볶은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볶은 건 별론데 색깔은 이뻐요. 아, 그래요? 장난이에요. 너무 예뻐요. 동희는 진짜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? 이제 고등학생도 아닌데. 아직까진 고등학생이라니까요? 아 그렇네요. 방학 응. 아직 고등학생이네. 제 졸업식 올 거예요? 당연하지. 비대면인데 어떻게 와요? 근데 진짜 비대면이야? 아직 몰라. 대면일 수도 있어? 응. 대면일 형 가도 돼? 이러고 올 거예요? 핑크머리. 아 챙기. 핑크머리도 갈게요. 알겠지? 아이 챙기. 촬영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꽃가루 같은 거를 막 날리면서 좀 귀여운지 촬영하고 있어. 형도 귀여워해야 돼요. 진짜 빨리 해봐. 아, 이거. 어. 거짓말 지금. 지금 진짜. 뭐 했는데? 약간 했어. 거짓말 지금. 아, 이런 거 했어요. 빨리 시작. 너무 귀여운 거야. 얘도 막 웃음 보고 귀엽게 했어요. 형이 지금 너무 잘생겼다. 근데 귀여운 거 있어. 아니, 잘생긴 것도 있고 멋진 것도 하고. 아 진짜? 네. 너 따라하는 거야. 귀여워. 너 맨날 이렇게 하잖아. 맞아요. 귀여워. 또 해줘, 알려줘. 한쪽 눈 막 가리고. 한쪽 눈을 가리고? 막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. 잉크? 응. 안 보이잖아. 그러니까 잉크를 안 하는 반대쪽 눈. 그런 식으로. 그걸 막 저런 거 잡으려고 하는.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. 너무 이뻐요. 여러분 지금쯤이면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다양한 수록곡들을 듣고 계시겠죠? 듣고 감상평을 공가 편지에 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재밌게 보는 눈이 즐거운 그런 무대를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어떻게 나와요? 내가 안 귀여운 걸 어떻게 생겨 너보다. 난 한 살 더 먹었다고. 알아. 제가 찍어줬으면 빛에 먹혀버린 그 빛 자체가 되어버린 빛형주, 빛형주. 너무 오랜만에 촬영이 나서 재밌지 않나. 나왔다. 왜?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확실히 했는 것 같아요. 인정? 겨울에 야외 촬영이. 네, 여름 때는 여름 때는 없단 말이야. 근데 여름에는 옷이 한정적이에요. 더우니까 막 길고 두꺼운 걸 못 입어가지고 살짝 옷이 한정적이라면 겨울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너무 춥다. 맞다. 근데 실내는 따뜻하다. 아니야. 왜 바로 프리스타일 춥다고 춥다며 그거를 고민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할까? 부러워요? 다 찍었어요? 촬영했지. 연인도 괜찮아. 나 같이 찍을 때 영상 프리스타일 찍었어. 캐릭터 머스크를 가지고 있어요. 거짓말 하지 마. 다 담겼어. 거짓말 하지 마. 한 번에 안 좋아했어. 아 그걸 못 봤네. 나는 잠원다고 프리스타일 추는 버릇을 안 했는데. 아니야. 정민이네. 일하시다가 피곤하면 노래 들고 프리스타일 추면 좋다. 아니면 미니처럼 영화 날씨 때 이렇게 나갔다 오면 바로 잠길 수 있어. 런닝 조금 하면 잠겨요. 런닝? 네. 아무튼 요새 랩메킹 하는데 미니가 제 마무스 랩메킹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길래 최근에 다시 한번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미니가 마음에 들게끔 잘 쓰라고 부담을 줘요.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. 마무스가 진짜 좋았어요.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었어요. 제가 이제 미니한테 인정받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. 저희
우리가 안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근데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해요. 아니 너 매번 그렇잖아. 아 그래요? 얼굴도 되게 재밌고 얼굴도 되게 재밌고 노래도 굉장히 재밌어요. 굉장히 신나고 신나서 재밌고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실 것 같아요. 피곤하면 이제 아드레날린 프리스타일 마침 제가 또 안무가 있잖아요. 그거 치시면 되겠네요. 맞아. 끝? 원래 1차 편리요. 아직 멤버 개인 찍고 있고요. 얘가 문제예요. 이거 와. 이거 알죠? 유튜브에 쇼츠 찍는 거 알죠? 봐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재밌어요. 뭔가 재밌는 부분이라고 해서 나도 궁금해 딱 봤는데 얘가 넘기는 거예요. 미야 뭐야 궁금해. 아 미야 궁금해 올려요. 이거 내가 싫어. 싫어 안 볼 거야. 미냐 한 번만 나를 위해서 맞잖아.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를 계속 반복해. 너도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. 짧은 거잖아. 안 짧아. 미안. 미 봐봐 하나다. 하. 아 진짜. 미안. 아 나 사회적 체면이. 아주 체면 좀 지켜주고. 오늘 민이랑 저랑 커플룩이었는데 이제 아니야. 오늘 사진 찍었어요. 이제 아니야. 보여드릴게요. 귀엽죠? 오늘 거의 데칼코마니로 찍었어요. 이렇게 장난처럼 찍었어요. 귀엽죠? 만족. 끝. 1일차 끝. 내일 봬요.